안녕하세요, 쓰야드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베란다 겨울 풍경을 보면서 요새 보니까 댓글들 중에서 여기를 직접 뭐 방문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마치 여러분들이 베란다 정원을 산책하는 느낌이 나게끔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베란다 정원의 전체적인 풍경이 보이시고, 그리고 위쪽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수염 틸란드시아 미니 커튼이 보이네요. 지금 꽤 많이 양이 많아져가지고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베란다 정원을 입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죠. 예전에 영상 중에서 우레탄 비닐을 이용해서 미니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때 키우고 있던 열대어들도 무척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위에 이 연못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화초인 것 같아요. 이번에 어머니가 새로 들어온 아이라고 하는데 이 화초 이름이 뭐죠? 보라색. 센트라 데니아나. 이런 화초가 있네요. 여러분들도 연못 키우실 때 거기에 이제 뭔가 장식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화초 추천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베란다 정원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란다 정원에 바로 입장하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는 아름다운 동백꽃이, 빨간색 동백꽃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차쿠카 동백이 맞죠? 하얀 꽃. 차쿠카 동백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네요. 블랙 매직 동백. 아, 블랙 매직 동백. 그리고 이거는 국화차 동백. 일단은 여기가 원래 세탁기가 있는 장소인데 발을 이렇게, 이게 대나무 발이라고 하죠 보통. 이거 대나무 발이라고 하죠. 대나무 발로 이렇게 가려놨다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옆에 나무 기둥에 세운 이 화초들은 풀면 그냥 만들이죠. 양재에서 사왔던 양들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의 한 11월쯤에 심었던 사상크로스 아직도 꽃이 피어있습니다. 정말 계약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정말 이 사상크로스는 다른 분들을 키우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래 키워있습니다. 꽃이 거의 1년 간다고 합니다. 1년이나 가요 꽃이? 더운 여름 아니면 계속 피고 지고 한다. 진짜 오래 간다. 이번에 영상 찍었던 그리고 기억하시죠? 마삭줄 풍경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커플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흰색 덴드로비움도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올린 영상 구리선 와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올려둔 모습이고요. 예, 원하실 때 언제든지 이거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작업하기도 좋고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난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요. 구리선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되게 초록하고 좀 겨울 같은 분위기 안 나잖아요. 향기 별꽃. 진짜 근데 별 닮았네. 되게 이쁘다. 파랑색. 그러니까요. 이건 난 종류야? 뭐 나는 아니고? 나는 조금. 이거는 풍꽃 노루.
꽃 누르기, 꽃 누르기.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제 벌레잡이 식물들. 그리고 벌레잡이 식물들 중에서 이게 이름 뭐죠? 이름은 이제 바로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자막 달아드릴게요. 이 화초도 되게 예쁘게 폈어요. 한 대가 올라오네요. 하나당. 아, 꽃대가 하나씩 올라오네요. 아니야, 두 대씩이요. 두 대씩이요? 아, 두 대씩 올라온다. 또 어떤 건. 이 꽃이 또 오래가. 아, 이 꽃도 오래가 또? 좋다. 그리고, 그러면은, 저건 뭐죠? 사랑초. 사랑초? 그리고 옆에는 애기 누운 주름꽃 같이 합식했던 거. 아니야. 이거는 저기지. 네. 병아리 눈물. 아, 병아리 눈물이었어요? 저기 이제 초연초에 이제 네. 애기 누운 주름꽃. 초연초랑 애기 애기 누운 주름꽃. 아, 애기 누운 주름꽃이랑 초연초 같이 합식했던. 이게 화초 이름 뭐죠? 아, 그거는 석두란. 응. 석두란. 맞아. 석두란. 맨날 이름 까먹네, 석두란은. 시몽수몽. 그리고 이번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시몽수몽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 벌써. 겨울인데도 꽃들이 나오고. 원래 2월 첫 주에 피었거든. 아. 이번에는 날씨가 이제 아주 춥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일찍 피었나보다. 미리 일찍 피었나보다. 또 고맙게도 이렇게 또 일찍 펴주네요. 시몽수몽이. 저 은영농면은 또 위에 그치고 또 밑에가 그대로 나왔어. 아, 저기 밑에. 밑에 나왔네요? 또 하필. 아니, 왜 밑으로 쳐졌어? 아니, 저기. 꽃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니까. 아, 그래서. 항상 달라요. 저기 지금 진짜 예쁘게 핀 저 동백은 뭐죠? 아, 사실 저 동백 이름은 네. 꽃이 피기 전이라고 사랑님도 모르신다. 아, 근데 되게 예쁘다. 저 동백도. 그래서 저 뒤쪽으로는 역시나 큰 항아리들을 배치해서 정말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만들었고. 이거 노란 꽃. 응, 노란 꽃? 아, 가전이. 어, 가전이네? 아니야. 가전이 아니네, 이거. 이름 찾으면은 자막으로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 베란다 정원 1월 24일인가요 오늘? 이렇게 뭐 산책을 해봤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동백 그리고 난 종류 이런 그리고 겨울에 또 잘 피는 꽃들이 있어요. 이거,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사상크로스 그렇죠. 진짜 괜찮아요. 초연초, 뭐 사상크로스 이 목마가래 또 아, 목마가래 이것도 거의 피고지고 피고지고 거의 1년 가는 거 목마가래까지 빨간색 있잖아 이게 굉장히 예뻐 색깔이 목마가래까지 여러분들도 겨울에 여러분들도 겨울에는 이렇게 뭐 난 종류라든가 그리고 동백꽃 그리고 뭐 초연초, 사상그로스 이런 화초들을 키우시면서 또 이제 재미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베란다 정원 산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